추바오의 학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를 와 이거를 얘가 푸바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저는 이 영상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죽어. 수건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아 오케이. 이거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황민구 오늘도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게스트는 최근 이제 그 알 채널에 저보다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가수 딘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소유 때만큼 환호 안 해주면 아 반갑습니다 딘딘 씨. 예, 우리 뭐 자주 보셨지만 우리 그아리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인의 추억을 진행하고 있는 네, 찐 그아리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합니다 여기. 바로 저기서 네, 저기서 찍었는데 그죠. 네, 이제 딘딘 씨가 스모킹 권투 게스트로 시작해서 네. 최근에 사인의 추억 MC로 맹활약하시고 오늘 또 월광 민구까지 거의 뭐 그알 채널의 다자광 같은 네네. 느낌인데 세 번째 출연하는 이제 컨텐츠잖아요, 월광 민구가. 그렇죠. 보신 적 있나요? 아, 봤죠. 당연히 봤고 저는 사실 소유도 이제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또 추천을 해서 또 오게 됐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되게 표정들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기분 탓이죠 뭐. 찐 그알이자 그알 채널 다자광 딘딘 씨와 함께 볼 첫 영상은 아 이게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푸바오의 학대 의혹과 네네. 관련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거의 푸바오 학대 의혹이 거의 뉴스 뭐 탑뉴스로 거의 매일 맞아, 나올 맞아. 정도로 그 화제인데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우리 환경이 열악해 보이고 비공개 기관임에도 비밀리에 일부 사람들이 관람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근데 이 학대 의혹이 소장님한테도 의뢰가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푸바를 사랑하는 그 모임 같은 게 있나 봐요. 팬카페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저도 몰랐는데 푸바오가 학대라든지 뭐 좀 의혹이 있으니 좀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사전 테스트가 왔었는데 실제로 정밀 분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식으로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그럼 여기서 하는 거네요. 처음 공개? 네. 그럼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진 속의 판다가 진짜 푸바오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 철창 밖에 보이는 실루엣이 사람이 맞는지 여기 있네 여기 사람이 보이네 그 두 개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놨고 더 나아가서는 안에 사람이 있다면은 저게 사육사인지 일반인인지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면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일반인이면 저 들어오면 안 되죠 판다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사나 관계자 외에는 침입하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구경하고 싶은 분이 이제 뭐 돈을 내서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 특혜를 그러니까. 받고 왔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 또한 문제다. 네. 근데 사진들이 너무 사실 작아가지고 뭐.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손가락이 있고 화면을 다시 찍은 건 맞지만 다시 찍은 걸 또 캡처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세모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진은 가져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무결성을 입증을 못해요. 아... 무결성이 뭐냐면은 이게 원본 그대로 편집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가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증거 효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작인지 아닌지 조차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쵸.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 이 사진만으로 이 판다가 그 푸바온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알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
일단 실제 푸바오 사진을 좀 볼 수 있나요? 여기 있나요? 네,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와 이거를 얘가 푸바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근데 판다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해주시나요? 네. 실제로 동물 동일성 분석 관련된 의뢰가 종종 들어와요. 이 동물 동일성 분석은 안면식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털의 문양이라든지 털의 윤곽선 패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예전에 했던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동물을 분석했던? 네. 오.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던 사건인데 한 개가 버렸나 봐요. 그 개가 지나가는 등산객을 물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 개가 어디서 키우던 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입양 받는 거.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쪽 이제 관할에 가서 사진들 다 받아와서 유사한 개들을 찾아본 거예요. 네네네. 찾아봤더니 유사한 개가 한 반이 있는 거예요. 잡은 개와 네. 그 예전에 입양 당시 전에 찍었던 사진. 이 두 개 봐달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걸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네. 이게 원본이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열악해서 이제 이걸 화질 개선을 어느 정도 시키면 요즘 거에 나와요. 오. 네. 대상 이미지도 이제 화질 개선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입양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고 우측이 포획 당시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건 후에. 네. 이게가 이게냐? 내 육안으로 봐도 유사성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종이 비슷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코에 털 하나 이렇게 난 거. 네, 그러네요. 여기 돌기가 이렇게 세 개 난 거. 여기 유사성이 높아서 동일 결과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점들을 찾아서 유사한 동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강아지나 동물은 차이점은 얼굴 윤곽성 같은 할 수는 없으나 털의 문양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그걸 알고서 이제 판단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잠깐 궁금한 게 그 동일인 분석은 이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동물은 이제 그런 기준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가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누구야 잘생긴 배우 그 라이언 고슬링. 네, 라이언 고슬링하고 약간 닮았다 그랬잖아요. 라이언 고슬링. 네, 라이언 고슬링하고 약간 닮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몸살 전문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여간 닮았다 그런 것처럼 수치로 나오는 건 정량 평가고 정성 평가는 분석하는 사람이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얘네들의 특징은 요런 게 변화가 있다는 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평가하는 게 주관적. 어쨌든 동물도 이제 동일 분석 가능하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털의 문양을 잘 봐야 돼요. 요게 똑같아.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키니 탑이라고 치면은 접객 의혹을 받는 친구 거는 탑이 좀 위에 있고 이 거는 좀 너무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앉아 있는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등 쪽에 검은 무늬가 아 저는 좀 다른 판단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검은 문양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실 저희가 그 판다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푸바오는 이제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게 일자로 보이는 라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성평가 분석을 할 때는 고정된 거, 변수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다른 팬더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런 게 있는지. 그렇죠, 다른 팬더도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영상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는 패턴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근데 이거는 다 어디를 어떻게 앉아도 똑같이 저 형상이 여기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강아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유한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판다 외에 다른 판다들 봤는데 다른 판다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로 봤을 때 지금 문제의 사진 속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패턴이
이 곡선져서 올라가는 거, 곡선져서 올라가는 이 패턴이 그대로 여기 하나 살아가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땐 다른 변수들은 뭐 변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 같아서 유사성이 높다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이 안에 사람이 있었냐. 저한테 의뢰 주셨던 내용도 저 철창 바깥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분석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쓱 보이기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나 착시일 수가 있어서 그치. 여기 있는 거 네. 사람으로 보이죠? 다리가 보이고 그러니까 뭐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사육사인지 일반 사람인지는 네.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 사람은 맞는데 저 옷 색깔을 비교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육사의 옷인지 일반인의 옷인지. 근데 이거는 제가 디테일 정보를 픽셀로 찍어봤는데 픽셀 정보가 없어요. 그냥 0이에요, 0. 0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화질 개선을 시키려면은 0, 25, 30, 20과 같은 픽셀 정보 라인이 있어야지 그걸 증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0이면은 조합할 게 없어요. 어쨌든 조합을 해서 화질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이 사육사인지 일반인지 알 수 없다. 네. 근데 보여준 사진 말고도 중국에서 찍힌 푸바오 사진 중에서 학대로 추정되는 모습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은 우측에 목 부분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특정 패턴이 식별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학대당해서 탈모가 온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세요. 야. 근데 이 원래 탈모라고 추정되는 옆에 누런 부분 있잖아요. 그건 원래 그 문양이 원래 있는 자리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생활은 같아요. 네? 생활은. 생활 흔. 네, 시간이 지나서 탈색되거나 생활 흔적. 네. 많이 접히거나 움직이는 부분들은 색이 변해. 네. 여기 보시면 다리 주름 있는 데도 맞아, 많이 맞아. 네, 색 변하죠. 문세윤이 형 목 쪽 여기 주름 많거든요? 색이 달라. 여기가 색이 달라, 진짜로. 그러네. 세윤이 형 생각하니까 이렇게 네. 접히는 부분들이 색이 달라요. 왜냐면 계속 마찰이 생기잖아요. 맞아. 아, 미안해요. 그러면 저 갈색은 확실히 생길 수 있는 생활 흔인데 저기에 갑자기 저 흰색들이 좀 나왔다는 게 지금 의아한 거예요. 네. 탈모는 저 정도 빠졌으면 스킨이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스킨이 안 보이면 제가 볼 때 약간 요거는 카펫 중에 이렇게 넘기면 색깔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지금 얘가 살짝 좀 털이 넘어가서 여기만 좀 흰색이 잠깐 잡혀있던 거 아닐까? 약간 그 정도. 와,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를 하려면 샘플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그럼 판다가 탈모 온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완벽하게 이제 탈모가 온 판다 사진들을 보면은 그래,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스킨이 나와야 돼. 네, 스킨이 이렇게 다 빠지는 이런 형태들이 샘플에서 식별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빵 뚫려서. 그래. 제가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부분은 어쨌든 특정 패턴으로 좀 음각이 생겼다. 다만 이런 현상들은 왜 그런지는 수의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야, 어렵네. 참 이게 푸바오 학대 의혹을 좀 뭐랄까 명쾌하게 풀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이게 학대라고 한다면은 추정일 뿐 영상 분석상으로는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 영상에서는. 전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걸로 계속 제보 주시면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볼 영상은 소장님께서 직접 의뢰받았던 동물 분석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영상이에요? 뭐 학교에 급식통 안에 쥐로 추정되는 피사체가 나와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죠. 쥐? 밥통에?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밥을 푸는데 안에 쥐가 나왔다.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죠. 이 급식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니다. 쥐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에. 우리는 억울하다. 근데 이거는 누가 찍었냐면은 학교 학생이 찍은 거예요. 학생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와서 이게 쥐인지, 네. 쥐가 아닌지, 뭔지 분석을 해달라. 쥐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을? 네. 볼까요? 아유, 씨!
쥐잖아. 잠깐. 저건 쥐 모형도 아니고 그냥 쥐네. 아니 근데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쥐 같긴 한데 저렇게 쥐가 떡하니 있다고? 학생들 엄청 많은 학생들 먹을 텐데 급식을 이 쥐가 났다는 거 엄청 위생에 심각한 문제. 난리 나지 진짜. 이거를 그럼 제보를 누가 한 거예요? 의뢰를 누가 한 거예요? 학교 측에서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한테도 물어봤는데 너 이 영상 뭐 장난이야 했더니 장난 아니다. 자기도 놀래서 찍었다. 제가 그 백패커 하면서 학교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건 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밥이 어디가 뭉쳐졌거나. 밥이 뭉쳐져 있다고? 아니 밥이 탔어. 밥이 탔는데 이게 말린 거예요 이렇게. 누룽지처럼. 아,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손하고 발 모양이 있는데 여기 밥풀이 약간 이렇게 이어진 모양이 있거든. 여기만 흰쌀밥이 묻은 거지.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근데? 쥐잖아! 밥이 탔는데 이게 말린 거 이렇게. 여기만 흰쌀밥이 묻은 거지. 화재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화재 계산 시킨 거예요. 야! 그만. 진짜 쥐야! 아씨!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니 화재에서 나니까 털이 긴 게 보이네. 아 근데 저 어떻게 들어갔냐고 저기. 아 그럼 끝났네 쥐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황민구가 아니지. 그치. 더 있어요? 분석을 해야지. 분석해야죠. 잠깐. 쥐인지 아닌지 왜 들어갔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상 분석가가 얘가 어떻게 들어간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 사진을 보고? 아 그동안 우리 지금 몇 편 찍었어요 이거? 몇 회야 이거 우리? 10회. 네. 그전에도 계속 멋있다고 해놓고선 아 근데 아, 쥐가 아닐 수 있는 건가? 아니 쥐야 이건 쥐야. 쥐야 쥐. 그럼 우린 뭘 지금... 아니야 근데 잠깐만 쥐인데 꼬리가 없어. 일단은 쥐의 이 패턴하고 비교를 분석을 하는데 쥐 뿌리는 이렇게 좀 뾰족한데 얘는 좀 넓어서 좀 이상하게 하도 발을 보시면은 쥐는 발에 털이 없어요. 뾰족하고. 어 그러네. 네. 발에 털 있었나 얘는? 얘 있었. 아까 흰색 있었던 거. 이렇게. 쌀알처럼. 네. 얘 정체는 쥐는 아닌 거고 인형 같네 보니까 이게 발에 털이 있다는 건 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가 그치. 제일 중요해요. 이 업체 측 입장과 학교 측 입장은 갈리는 게 밥 안에 들어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밥 위에 누가 올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분석을 하다 이걸 찾았어요. 여기에 쥐랑 밥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푸다가 보면은 쥐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아 근데 여기는 생각해볼까? 밥은 여기 있는데 쥐만 여기 통하니 그렇죠. 조금씩 답이 나오죠. 네. 푸다가 나왔던 거랑 다 푼 다음에 올려놓은 거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다 퍼고 나서 올려놨으면은 다 퍼고 나서 올려놨으면은 바닥에 주걱 자국이 있어야 돼. 그 위에 쥐가 올려져 있으면은 이거는 다 푼 다음에 누가 올려놓은 거고 푸다가 나왔으면 그럼 밥주걱 자국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결과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세요. 주걱 자국이 있네. 주걱 자국이 쭉쭉쭉쭉 해서 이 쥐라고 보여지는 이 피사체 끝까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네요. 쭉. 그러네. 여기 위에도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 라인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그 사이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네. 얘가 여기 이렇게 딱 있을 수가 없네. 그렇죠. 이미 밥을 푸면 얘가 같이 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라인이 쭉 가니까. 트레이 안에 이 주걱 자국을 찾은 거예요. 와 멋있다. 멋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고 배식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 학생도 모를 수 있어요. 그치. 누군가가 올려놓고 뭐야 하고 찍은 걸 수도 있고 누가 올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누군가가 밥 주걱으로 다 퍼낸 공간에 저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 쥐를 올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진짜 좀 죄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맞아요. 힘들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한 회사가 그래.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치시면 마지막으로 함께 볼 영상입니다. 익명의 그아리 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인데 가족 사진에서 아들에게 이상한 것이 찍혀서 제보했다고 하는데 아들의 손가락 아래에 손가락이 하나 더 찍혀 있다. 이 사진은 연속 사진으로 두 장이 찍혀 있고요. 네. 시간차는 4, 5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연속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사진인지 함께 먼저 보실까요? 네. 손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밑에? 근데 손가락 길이상 이거는 좀 그 정도면 하승진 형인데 손가락이? 한쪽만? 어, 한쪽만 저 두 조금만 이게 봐봐요 이렇게 잡고 있어 얘가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요런 손 모양을 짓냐 이거지 일종의 착시인 건지 근데 확실하게 좀 이상한 게 원래 손이 있던 왼손이 있던 자리랑 그 밑에 추가로 나온 손 사이에 이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연결된 느낌이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하나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감싸고 있는 이 손 안에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와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이 손은 진짜로 아예 별개인 거야. 피부 색깔 톤도 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 약간 닭발 같잖아. 어? 닭발을 여기다 잡고 있었던 거 아닐까? 잠깐만. 아, 오케이. 닭발을 이거 할 때 이 안에 갖고 있다가 어허. 아빠 좀 그만 찍어 하면서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했을 때 닭발을 여기 밑에 이렇게 잡힌 거지, 닭발이. 이렇게. 아니. 어. 말이 그럴싸하지 않아요? 어, 이거 손가락 아닌 거 같아. 닭발 같아. 어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왼손 손가락이 여섯 개 지금 손가락이라면은 엄지 검지 두 개에 요 세 나온 것 하나 세 개 그리고 밑에 닭발 세 개 여섯 개 그럼 일단 말이 안 돼 일단은 아 다지증이 있을 수 있지 아 그거 아니 그 사실 그걸 또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니지 이제 분위기를 봐봐 딱 이게 애기들이잖아요 애들이 놀러 간 거잖아 지금 봐봐 형 그 닭발 뺄까? 엄마가 야 닭발 좀 집어넣어! 야 닭발 뺄까? 야 빼 에휴 안 볼란다 엄마 돌리고 닭발 한 거잖아 지금 어어 그건 말고 답이 없어 이게 왜 있어 이게 닭발 아니에요? 닭발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손가락이 여섯 개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 손가락 실제 개수랑 한 개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럼 이 밑에 지금 추가된 손가락으로 보이는 세 개에 요 세 개에 쟤는 이 아드님의 손가락이 맞아요? 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이거네. 이렇게네요. 이게 보니까 이쪽 손이 아니야. 이 손이야. 요 네 개에 연결된 손이에요, 이게. 그럼 아! 갑자기야. 왜. 엉매! 맞아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빠져 있고 이제 새끼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맞지? 맞지? 아 대박! 어떻게 이걸 모르지? 지금까지 몰랐으면 30분 걸 아 잠깐만 그러니까는 이거네 이거 아 착시네 착시야 이 두 번째 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착시를 일으킨 거야 아 거잖아요. 이게 이 손가락인데 우리가 이걸로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3000으로 만들어 왔어요 인공지능이 뎁스맵을 통해서 얘를 3000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네네. 손가락 형태를 음영 패턴을 가지고 아, 여기서 보면은 잡읍시다 이렇게 이거를 자, 옆 틀 거예요, 이제. 틀면은 손가락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요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밑에서 보면은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냐? 어떤 손가락이지? 검지. 그렇죠, 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요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난 중지인 줄 알았어, 태양이.
아 근데 왜 이렇게 손이 길어 보였지 왼손이? 지금도 좀 길어 보이긴 하잖아요. 길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긴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물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손이 커요 이렇게. 집안이 손이 집안이 집안이었네. 아 농구를 하는 집안이 농구하는 집안인가 보다. 아 근데 맞췄네 결과적으로. 네. 아 뿌듯하네 맞추니까 기분 좋네요. 네. 오늘 또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영상과 사진 분석하면서 네. 또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딘딘 씨 오늘 월간 흥민과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확실히 재밌네요. 좀 유쾌한 이런 왜냐면 그알 콘텐츠들이 다 좀 무거운 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모킹권 하면서 권유령 교수님, 네네네. 사인의 추억 유성 교수님 네. 이번에 이제 황민구 사님까지 네. 이제 그알 대표하는 전문가분들 각계 이제 네. 박승희 전문가분들 만났는데. 네. 세 분 중에 그래도 찡가리로서 좀 한 분 아 이분 정말 좀 리스펙한다 너무 이분 훌륭하다 아, 저분 한 분밖에 안 했잖아요 여기는 다 여러분하고 들어보자고요 아 근데 사실 모두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누가 뭐 덜 존경스럽고 막 그런 사람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요즘 생각나는 사람? 난 유성효 교수님 매일 보고 싶어 딘딘님과 함께한 월간 항민구 10회 2024년 6월은 여기까지고요. 당분간 월간 항민구는 황소연님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10회를 기점으로 잠시 휴강하려고 합니다. 새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재밌게 리뉴얼된 월간 항민구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동안 월간 항민구 그아리 제보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중에 소장님의 분석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뉴스, 유튜브, SNS에 올라온 사진 영상 중 소장님의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링크와 함께 남겨주시면 다시 돌아올 월간 항민구에서 무엇이든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항민구 사랑해주신 그아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황소연님 그리고 딘딘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